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여야 5당이 연동대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이 선거제 개혁 검토와 함께 개혁 논의를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자, 극적인 합의에 따라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열흘간의 단식 농성을 끝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방안을 검토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이런 진일보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의원 정수 확대와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그런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합의안이 나오면 지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선거제도 방안은 국회가 합의를 도출해내면 국회의 뜻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제가 전달드리러 온 겁니다.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는 지난 6일부터 시작한 단식을 끝냈습니다. 야3당은 해단식을 열고 국회 로텐더홀 농성도 철수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실한 실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몸보식이 끝나면 여러분들과 막걸리 한잔 하겠습니다. 여야 5당은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안을 처리하는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도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